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은 자, 회사 주인이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A 회사가 그러니까 A 회사의 주인은 홍길동이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 회계 처리, 장부 작성은 뭐 기준으로 A라는 기업 중심으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거죠. 됐죠? 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자, 우리가 회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지만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보고하려면 인위적으로 기간적인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인위적인 단위, 기간적 단위가 뭡니까?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이다.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는 단어 쓴다. 자, 이 개념 우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용어 정리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쭉 기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인위적으로 끊는 게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라는 거죠. 자, 출발점은 어디? 기초. 끝나는 날을 기말 이렇게 부르고요. 전기말은 단기초라는 거죠. 자, 전기말에서 단기초로 넘어오는 걸 전기로부터 2월, 준말로 전기2월이라는 용어 쓰고 단기말에서 차기초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차기 2월, 차기로 2월이라는 용어 쓴다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앞에서 뒤로 넘어가겠죠? 자, 방향은 똑같은데,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온 걸 전기 2월, 단기에서 그 다음 기로 넘어간 걸 차기 2월이라는 용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이라고 하고, 기말일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 표시되어 있네요. 회계 연도 말이라는 용어 쓰고요. 또는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용어도 쓰고, 결산일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재무상태표일이라는 용어도 쓴다는 겁니다. 기말을. 됐죠?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이런 용어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말하고 공통된 단어들. 됐죠? 또 그러면 쳐주시고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회계 단위는 뭐냐면, 회계 단위는, 자, 이거는 장소적 범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은 자, 기간적인 단위, 기간적인 범위를 말하는 거고, 회계 단위는 장소적인 단위. 즉, 뭐 단위로 우리가 장부를 작성합니까? 회사 단위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하나가 그냥 회계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는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이렇게 우리 회계 처리한다고 본다면,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는 뭐? 자, 본점이 하나의 회계 단위, 지점이 하나의 회계 단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장부를 회계 처리를 뭐 중심으로 하는지 그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다라는 용어 쓴다는 거죠, 됐죠? 자, 기출 학위 문제 볼까요? 26페이지 아래편에 있습니다.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자, 이런 문제 나왔네. 자,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죠? 역사적 원가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가정 뭔지 물어봤다. 뭡니까? 계속 기업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봅시다. 27페이지. 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런 그림과 이 개념이, 자, 이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회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자, 조금 볼까요? 정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볼게요. 자, 그림 살짝 보시고요. 자, 하나하나 밑에 글자 먼저 볼까요? 자, 주요 질적 특성이 뭡니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네요. 됐죠? 이 부분은 먼저 표시해 두시고요. 자, 이해 가능성 먼저 봅시다. 자, 이해 가능성이란 뭐냐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회계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한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러한 대과정이 있어야지만 아래에 질적 특성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회계 정보가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됐죠? 이러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 맞는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 이용자는 기업 실체의 경제 활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회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가능성을 회계 정보 이용자의 특성이라고 한답니다. 말 됩니까? 아, 말 된다는 거죠. 자, 다 일반 기업의 기준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한
하나하나 조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됐죠?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이라니까요. 됐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주요 질적 특성 두 가지 이제 보려고요. 자, 목적 적합성입니다. 자, 우리 주요 질적 특성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목적 적합성이죠. 목적 적합성은 그야말로 우리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어야 되겠다. 의사결정에 적합해야 되겠다라는 게 목적 적합성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거기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목적 적합성이 있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 이 정보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목적 적합성이래요. 말 됩니까? 자, 한번 새겨주시고요. 자, 넘어가시고 목적 적합성은 하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예측같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같이 과거에 이러한 우리가 의사결정 기대치를 우리가 예상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됐죠? 그리고 적시성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할 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특성. 됐습니까? 이 세 가지 하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예측 가치는 뭡니까? 미래. 피드백 가치는 과거. 적시성은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우리 정리해 두시면 머리에 조금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 세 가지 하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질적 특성 중에 두 번째 특성입니다. 신뢰성은 그야말로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정보가 그게 신뢰성이네요. 그리고 하부 속성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정확한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표현의 충실성이고요. 그리고 검증 가능성은 자,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비슷하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게 검증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성은 어디 특정한 의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산출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립성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검증 가능성과 중립성 두 가지를 자, 의미를 조금 구분해야 되겠다. 왜? 가끔씩 섞어찌개 해가지고 지문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자, 키워드로 외워볼까요? 검증 가능성은 자, 동일한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네가 측정하든 내가 측정하든 어느 정도 유사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게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은 키워드가 뭐다?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객관적이라고 괄호 열고 메모해 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중립성은 객관적인 거고 검증 가능성은 자, 네가든 내가든 결론 똑같다. 그게 검증 가능성이다. 됐죠? 그 두 가지 구분돼야 되고 자, 하부 속성 세 가지도 구분해야 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도 하부 속성 세 가지고요. 목적 적합성도 하부 속성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지선다다 보니까 문제 내기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구분도 할 수 있어야겠다. 하부 속성들을. 됐죠? 그리고 비교 가능성 봅시다. 비교 가능성은 두 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기간별로 비교 가능해야 된다. 똑같은 A 회사 재무제표라면 자, 올해 재무제표 작성 방법과 내년 작성 방법이 똑같아야지만 아, 각 연도에 그 경제적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 그리고 A 회사, B 회사, C 회사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어야지만 자,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자, 기업 간 비교 가능성.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기업 간 그리고 기간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페이지 중간쯤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 예시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란 겁니다. 뭐냐면 신뢰성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 적합성은 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제때, 그때 필요할 때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바꾸고 말할 수 있다. 즉, 적시성이 강조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둘 다 충족하면 제일 좋겠죠. 정확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 제공되면 되겠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충족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강조되다 보면
목적 적합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다 보면 신뢰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상충관계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보니까 자, 이렇게 정리되더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설명 들어보세요. 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봤을 때 크게 역사적 원가주의와 공정가치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주의는 뭐냐면 아까 토지, 아까 사례 든 거하고 똑같죠. 토지 같은 걸 1억 주고 샀다면 토지를 1억으로 쭉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있죠. 표시해 주죠. 이런 걸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하고요. 주식을 우리가 돈이 남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주식 같은 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면 올랐다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그때그때 주가를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장부를 고쳐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정가치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지금 다르다는 거죠. 방법이. 자, 그 방법, 서로 다른 방법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지금 하나는 신뢰성이 강조된 거고 하나는 목적 적합성이 강조된 거다. 즉, 둘 다 의미는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처리해야지만 정보 이용자에게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인정된다. 그런데 둘 다 인정되는데 비교해 보니까 공정가치법은 뭐가 강조된 거다? 목적 적합성이 강조된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원가법, 역사적 원가주의는 신뢰성이 강조된 거다. 됐나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원가법 이런 말도 있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가 같은 거, 주식 같은 건 우리가 팔므로써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재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조업이다. 원재료의 쓰임새는 뭐다? 원재료 자체를 우리가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 제조 활동에 투입하는 게 그 쓰임새라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가치가 올랐다 떨어졌다라는 개념은 뭐하고 비교하냐면 자 이걸 이게 원재료가 망가졌을 때 시장에서 또 살 때 그 얼마 주고 또 사야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어떻게? 아 이거 주가가 떨어졌다 올랐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주식을 지금 내다 팔면 얼마 주고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측정하는데 반대로 원재료는 이거 망가졌을 때 시장에서 또 살려면 얼마 주고 사야 되지 이렇게 평가하다는 거죠. 왜? 쓰임새가 서로 다른 거니까. 됐죠? 그런 걸 현행원가법이라고 한답니다. 즉 공정가치법이나 현행원가법이나 공통된 요소는 뭐다? 아 이거 시장가치가 반영된 방법이 자 이런 방법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법들은 목적 적합성이 강조된 부분이다. 자 계속 볼까요? 공사 수익 인식 방법은 보면 크게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공사는 우리가 1억 원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자, 우리가 공사 건설 대가로 1억 원 받기로 했대요. 우리 건설회사가. 그러면 완성 기준은, 자, 수익을 전혀 인식 안 하다가 완성되었을 때 딱 1억 원이라는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고요. 진행 기준은, 자, 공사가 2년 걸린대. 근데 첫 번째 연도가 지났을 때 공사가 한 50% 완성되었대요. 그러면 아직 돈은 내년에 받을 거지만 자, 50% 정도가 완성되었으니까 1억 원 중에 50%인 5천만 원 수익을 올해 인식한다는 개념이 진행 기준이란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을 때 진행 기준은 뭡니까? 목적 적합성이 강조된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완성 기준은 뭐 실제 돈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 받을 때, 그죠? 완성 딱 되었을 때, 그때 인식한다는 게 완성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성, 완성 기준은 신뢰성이 강조된 부분이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자, 우리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이미 설명드렸는데, 비록 현금주의가 회계에서 인정이 되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끔씩 현금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럴 경우 발생주의, 현금주의 중에서 현금주의는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인식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조금 더 강조된 거고 발생주의는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인식하는 거니까 목적 적합성이 강조된 거란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재무보고 시점 봅시다. 자, 원래 1년에 한 번씩 공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보고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진짜 신뢰성 있는 정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 완성된 정보도 완벽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목적 적합성이 강조된 부분이 중간 보고서라는 겁니다. 됐죠? 말 되죠? 그래서 자, 이해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개념으로 자주자주 자주 등장하니까 표를 한번 방금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을 조금 기억해 보면서 이해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비교 가능성입니다. 비교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자,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해마다 해마다 쭉쭉 공시할 때이 상호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렇게 공시를 짝짝할 때 여러 회사를 서로 비교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의 개념이란 겁니다. 서로 다르죠, 그죠? 똑같은 회사에 대해서 기간별로 이렇게 비교 가능해야 되고 그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고 여러 회사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라는 거죠. 어쨌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비교 가능성. 자, 이렇게 되려면 뭐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재무회계는 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이라는 어떤 특정한 룰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가 작성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작성되어야지만 이러한 비교 가능성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 두 가지가 등장했네요. 첫 번째 게 비용과 효익의 대비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회계학 같은 공부하고 나시면 이런 말을 찾았습니다. 효익, 비용, 대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산출할 때 산출하면 좋긴 좋죠. 한 100만 원 정도 좋다는 겁니다. 돈으로 따져봤을 때 100만 원 정도 좋지만 그 회계 정보 산출하려면 200만 원 든대. 그럼 어떻게 그 정보를 산출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의 제약 조건은 뭐다? 효익과 비용의 대비. 됐죠? 이게 첫 번째 제약 조건이고 두 번째는 중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중요성은 뭐냐면 잘못 표시되거나 생략됨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바꿔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생략되거나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별로 영향 안 끼친다. 그러면 중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정보 제공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제약 조건으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 재무제표 이렇게 공시하거든요. 만인이 볼수 있도록. 그 보면 어떻게 단위가 뭡니까? 거기는 100만 원 단위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뭐 152만 5,640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단위로 제공하더라도 중요성에 전혀 미치 중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100만 원 이하 금액은 크게 좌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생략되더라도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100만 원 단위로 공시하더라. 됐습니까? 이런 게 중요성이래요. 됐죠? 자, 이러면 이해 위주로 우리 단어는 다 이해했다. 자, 강조한 부분 기억하시죠? 그죠? 자, 강조한 부분. 자, 주요 질적 속성 두 가지, 하부 속성, 그리고 각 하부 속성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자, 넘어가자라는 거죠. 됐죠? 29페이지 위에 기출 확인 문제 봅시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봅시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죠. 하부 속성 네 가지 쭉쭉 나열해 놓고 자, 세 가지는 같은 카테고리, 하나는 다른 거란 거죠. 자, 중립성 뭡니까? 중립성은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2번, 3번, 4번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은 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답은 뭡니까? 답 1번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자, 29페이지 재무제표 봅시다. 재무제표. 재무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함으로써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거죠. 자,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는 각 회계 기준별로 다르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산회계 자격시험은 출제 범위가 뭡니까?
일반 기업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그죠?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그리고 자본변동표, 자본의 변동, 현금흐름표, 현금의 변동, 그리고 주석, 주석은 자 계정과목이나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표 해놓고 별지에다가 상세 내용을 기록하는 것, 그게 주석이죠.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키워드 잘 아시겠지만 굳이 동그라미 치시면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겠다. 재무상태표는 뭐가 일정 시점이라는 거죠. 일정 시점이고 재무상태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고요. 경영성과고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자 일정 기간의 변동도 나타내고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즉 기초 기말의 잔액도 나타나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의 변동도 나타나지만 기초 기말의 금액도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리고 주석의 키워드는 별지가 되겠네요. 별지. 별도의 종이에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석이었다. 그리고 기출 포인트 가끔씩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기출 포인트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주석은 별지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게 왜 재무제표의 하나로 이렇게 열거됐냐면 자, 별지에는 자, 정보 이용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중요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이 단순히 상세 내용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무제표 일부로 봐가지고 자 다섯 가지 재무제표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주석이.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는 개념이 뭡니까? 주기라는 겁니다. 주기. 주기는 뭐? 괄호 표시해가지고 상세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는 거죠. 자 주기의 키워드는 뭡니까? 괄호가 키워드가 되겠네. 자 주기가 아주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인정되는데 뭐냐면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표시하죠. 자본. 자본 표시하는데 자본 항목 밑에 괄호 열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자 즉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을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을 당기 순이익 내용이 재무상태표에 잠깐 나와 있다고. 왜? 그거 표시해주면 정부 이용자들이 볼 때 조금 더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대표적으로 자본에 표시되는 괄호로 표시되는 당기 순익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자 크게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자 자본 구성항목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상세하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표시해 주는데요. 이게 K1의 프로그램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이 물론 있지만 이게 재무제표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는 않더라. 왜? 주요 재무제표 중에서 자본변동표 있죠. 이게 뭐 자본의 변동이 다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자본변동표가 있으니까 커버 다 하니까 이게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